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두 전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계피 사탕 4개랑 소금 사탕 13개로 만들었거든요. 예, 사탕을 녹여가지고 호두를 넣고, 예, 사탕이 다이 호두와 잘 어울려서 졸여지면 끝이에요. 너무 쉽죠? 이렇게 해서 간식 또는 식사할 때몇 알씩 먹으면, 그냥 먹으면 이 호두가 좀 약간 쫄은 맛도 나고 그러잖아요, 오래 두면. 근데 이렇게 설탕을 발라놓으면, 예, 초간단